세종시가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철회하면서 도입하겠다고 밝힌 대중교통정액권 이응패스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박은환이 세종시 의원은 정례회에서 이응패스는 2만원을 지불하면 한 달간 5만원 한도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잔액이 소멸되는 제도지만 세종시민 월평균 버스 이용액은 12,000원에 불과하다며 시민들이 구매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고, 마을 택시와 장애인 콜 택시는 택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무료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도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.